오늘 아침에는 밥에다가 시금치 무친 거, 그다음에 콩나물 무침 해서 계란후라이랑 같이 줄 거예요. 비빔면은 비빔밥 되는 거죠, 뭐. 시금치는 오늘은 안 볶아먹고 한국식으로 어제 삶아서 꼭 짰어요. 이제 무칠 거예요. 파마늘 넣고. 파랑 마늘 넣고 간장 조금 소금 이제 넣어서 이렇게 살살살살 버무리면 되죠? 참기름 깨 끝이에요. 자, 이제 콩나물 해볼게요. 파마늘 넣고 똑같이 소금 간장 조금 그다음에 이번에는 고춧가루도 조금 그다음에 깨 참기름 한 바퀴 자, 콩나물은 지금 뜨겁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사사사 100점이지 뭐예요. 100점. 계란 후라이 해볼게요. 한국에 있는 아빠가 여기 위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이렇게 여기 낮게 떨어뜨리면 안 터지고 예쁘다고 네,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자, 아빠 보세요. 낮게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완성! 밥, 계란, 나물.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라고요. 맛있죠? 밥만 먹었는데 맛있다. 오늘도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려고요. 이거 옷 널어서 말리는 건데 이제 그 의류 건조기가 있어서 안 쓰게 돼서 설마 또 혹시 쓸 일 있을까 하고 놔뒀는데 몇 개월 동안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버리고 그다음에 오늘도 단어 카드랑 안 읽는 책 이렇게 많이 버릴 거예요. 아우 속 시원해요. 안녕 잘 가. 저는 아침에 만들어놨던 야채에다가 계란 넣어서 비빔밥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참기름 뿌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먹어보는 비빔밥인데 어떤 거 살 거예요? 어제 밤에 저녁 안 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입 짧은 햇님이 이거 쭈꾸미 볶음 먹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밤에 징동이에서 또 시켰잖아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먹어볼게요. 자, 깨끗하게 씻은 쭈꾸미는 뜨거운 물에 넣어서 살짝만 데칠게요. 근데 너무 큰 거는 가위로 싹둑싹둑 자를게요. 자, 쭈꾸미 볶음 야채는 파, 고추, 양파만 넣을게요. 파는 어슷썰기 하고요. 고추도 어슷썰기.
양파는 작은 거 하나 다 넣을게요. 조금 큼직하게. 양념장 해볼게요. 별거 없어요. 고춧가루, 고추장은 안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만 넣어서 깔끔지게 해볼게요. 고춧가루, 그다음에 간장, 설탕 좀 많이. 달큰해야지 밖에서 파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죠. 아이고, 다 쏟고 난리. 침착해. 그 다음에 후춧가루. 여기다 전분가루를 조금 두면은 양념이 이 쭈꾸미에 착 달라붙어서 더 맛이 됐어요. 전분가루 조금. 너무 되직하죠 지금? 간장을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물엿이 없으니까 꿀을 한번 넣어 볼게요. 쭈꾸미 볶음 싸먹으려고 상추를 샀는데, 세상에 상추 좀 보세요. 이게 상추예요. 김장배추 아니고 상추예요. 너무 크죠, 세상에. 이력이 있기 없기. 어머, 상추 이파리 하나가 이렇게 커요. 진짜 대륙의 상추다. 왜 이렇게 되직한가 했더니 맛술을 안 넣었어요, 맛술. 맛술 조금. 자, 이제 쭈꾸미 넣어볼게요. 쭈꾸미 볶음 완성!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맥주, 이거랑 같이 먹어볼게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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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고구마. 에디는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메추리알? 메추리알. 메추리알을 까고 있어요. 메추리알을 까고 있어요. 그래요. 엄마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혼자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맛있어요? 조금씩 메추리알이 익혀지기 시작했어. 야채는 그냥 있는 것만 넣었어요. 파, 그다음에 표고버섯 말린 거, 양파 넣고요. 간장, 설탕, 쯔유도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글보글 끓이면 되죠, 뭐. 메추리알 장조림 완성. 100 빼기 2 해보자. 계산기 눌러봐. 100 빼기 빼기 2는 98. 맞았어. 아니, 왜 다른 거 해보자. 그래. 100 더하기
100 해보자. 100 더하기 100는 200. 맞았어. 그럼 우리 100 곱하기 0 해보자. 100 이건 곱하기예요? 아, 곱하기. 곱하기 0은? 0은? 뭐가 나올까? 몰라요. 100 곱하기 0은? 0. 맞았어. 0. 그럼 우리 1000 곱하기 0 해보자. 아니. 아니야? 画故事和儿歌集。요즘에에디가피클잘먹어서피클을만들려고특별히파프리카사왔어요유리병은열탕소독해서이렇게놓고여기이제차곡차곡담을게요자단촛물도별거없어요설탕200식초200그다음에월계수잎조금넣고요소금한숟가락넣었어요이렇게그다음에여기다가이제물 1.2L 이제팔팔끓이면끝이에요아니원래통후추를넣었어야됐는데이게통후추줄통후추인줄알고샀는데세상에가루인거있죠그래서할수없이가루를조금넣을게요이제바글바글설탕이녹을때까지끓여보겠습니다피클완성애들랑같이된장찌개만들고있어요자하나를반자르니까몇분의1됐어두개어지금이거는뭐야2분의2예그자하나둘셋네개가몇개될까4일은 4 4 2 6 8 4 3 12 4 4 16 4 5 20그래20조각끓인거야4 4 12 4 4 16 4 5 20그래20곱하기20은40아그래우리모두40조각만들었어잘했어 다했다이제여기다넣자어두부한이모두두조심조심이야두고왔어네어조심조심엄마가할까네애디랑같이만든된장찌개랑밥오이김치김치먹어볼게요1%
다음 문제.